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세종대왕의 자녀교육법 제5강입니다. 세종과 성균관 유생들의 전면 충돌 사건을 다룹니다. 세종대왕이 사랑하는 소원왕후를 위해 한명대 1천 명이 싸우는 생존 게임에 나선 사연입니다. 세종 30년 7월 25일 임금 앞에 한 통의 상소가 도착합니다. 조정의 모든 관원이 불당 건립 불가를 강하게 아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모두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으십니다.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신들이 성균관에서 편안히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균관 학생회장인 유상해의 상소입니다. 그는 상소, 머릿말에서 정부, 육조, 대간, 집현전 등 모든 신료가 왕의 내불탕 정책에 반대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정책 처리를 하지 않으면 유생들이 길거리 시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면 대결의 선전포고입니다. 세종은 외로운 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정관원 수백 명과 성균관 유생과 직원 200여 명의 포위된 형국입니다. 왕 1명과 신하 1천 명의 1대 1000 대결 구도가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왕은 신하들의 전방위 압박을 단식, 가출, 선위, 3단계로 돌파했습니다. 신하들의 계속된 상소 때마다 세종은 수라를 물렸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허기만 때우는 단식의 방법입니다. 또 불쾌감을 드러내며 궁 밖으로 나아갈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은 이전에도 거처를 옮기는 이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경복궁을 나가서 효령대군 집에 머물고 이명대군 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또 광평대군 등 다른 왕자들의 집이나 때로는 신하들의 집에서 머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의미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바람을 쐬거나 건강관리, 민정시찰을 위한 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자에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소가 올라오면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임금의 이어 제고를 요청한 것은 선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까닭입니다. 조선은 왕국입니다. 관료들은 어느 정도는 왕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들은 세종의 강한 의지에 다소 멈칫거립니다. 그러나 생원과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유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재들인 성균관 유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의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세종 30년 7월 정원 200명인 성균관 유생 대부분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강의실인 명륜당 앞뜰에 모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시급 대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유생들은 임금의 독단과 그 독단을 막지 못하는 관료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난상토론 끝에 구국의 결단으로 집단행동을 결정합니다. 일련의 집단행동을 주도할 비상대책위원장의 유상해가 선임이 됩니다. 비대위원장 유상현은 수라견설에서 3단계 작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유생 전원의 이름으로 불가함을 알리는 상소를 올린다. 둘째, 그래도 임금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유생 전원, 성균관 기숙사 퇴실 후 각자 고향 앞으로 가는 동맹 휴학을 한다. 셋째, 마지막 수단인 연대 파업이다.
국립대학인 성균관 유생은 물론이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서울의 사부학당 학생과 전국의 향교 학생들까지 동맹휴학으로 임금을 압박한다는 작전입니다. 유상회를 대표한 유생들은 초강경 상소를 작성했습니다. 이 상소가 세종 30년 7월 20일에 이제 임금 앞에 또 전달이 됩니다. 신들은 궁성 동쪽에 절을 세운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워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일로 태평의 정치가 끝났습니다. 만 백성이 그리는 좋은 세상도 끝인가 합니다. 엎드려 청하옵니다. 불당 건립을 즉각 중단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평의 정치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태평의 정치가 끝났다는 것은 곧 독재 정치의 시작이고 세종대왕 당신은 독재자라고 학생들이 규정을 한 것이죠. 이 같은 문구는 다름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불당을 건립하면 임금이 자격이 없다는 논조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콧방귀를 뀝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왕후를 위한 일이기에 대신들의 간곡한 건의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 말에 중단할 수는 없다. 고관 대작들이 그토록 매달렸어도 내가 강행을 했는데 학생 너희들이 말한다고 듣겠느냐 이런 뜻이죠. 성균관 유생들은 2단계로 대자보를 붙이고 동맹 휴학을 감행합니다. 이단인 불교는 흥하고 국교인 유교의 도리는 빛을 잃어갑니다. 이를 통탄스럽게 여겨 대성전에 하직하고 나갑니다. 대성전은 공자, 맹자 등 유학의 성인들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직 인사를 했다는 것은 조선에서 유교 이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한양의 사부학당 학생들과 동맹 휴학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전국의 유생들과 연대도 추진합니다. 성균관의 비상대책위원 일부는 단식투쟁에 나섰고 일부는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 좌판을 걷도록 유도를 합니다.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필품, 먹거리 공급 중단입니다. 상가가 문을 닫으면 백성이 먹거리를 구할 수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물가는 폭등하고 그 원망은 임금과 정부에 향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먹거리로 세종대왕을 압박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 것이죠. 많은 조정 관원들은 침묵으로 유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나라를 걱정하는 대신들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의 관계는 극한 상태로 치닫기만 했습니다. 이미 전국은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더 악화되면 무정부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초미의 대치 상황이 20여일 계속됐습니다. 세종은 유생들의 거친 반대에 거듭 진노를 합니다. 신료들과 관료들과 유생들의 행동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다 계속 목소리가 커지곤 했습니다. 임금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이는 유생이든 대신이든 관료든 무신이든 문신이든 용서하지 않을 뜻을 계속 밝힙니다. 한치도 물러섬 없는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임금의 강한 의지에 정승들이 성균관 유생들 설득에 나섭니다.
영의정 황희가 성균관 비상대책위원장인 유상해와 만나 마침내 극적인 타결을 보입니다. 그 결과 내불당이 완공이 됩니다. 소원왕후 명복을 비는 공간이 생긴 거죠. 세종의 아내를 향한 지극한 마음이 나라의 근간이 된 유학과 성리학의 원리주의자인 성균관 유생들의 의지도 누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종과 소원왕후의 사랑 이야기, 세종의 아내를 위한 눈물겹도록 뜨거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어머니 소원왕후를 위해 1대 1천명의 싸움 같은 고립무원 상태에서 승리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정서가 안정된 왕자와 공주들은 왕의 관심과 왕후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능력자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